안녕하세요. 우아한 식사입니다. 명절에 육전 만들어 봤어요.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. 월남쌈처럼 육전에 야채를 싸서 먹을 거예요. 배, 파프리카, 치커리를 채를 썰어서 준비했어요. 이 요리 하나면 일품 요리로 즐기실 수 있어요. 육전용 소고기를 준비하세요. 키친타월을 이용해 핏물을 닦으세요.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유린내가 덜 나요.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켜켜이 놓고 잠시 재워놓으세요. 고기만 보아도 맛있어 보이네요. 육전에는 찹쌀가루를 사용하세요. 부침가루가 아닌 찹쌀가루 잊지 마세요. 고기에 찹쌀가루를 얇게 입혀줍니다. 달걀 여러 개 풀어주시면 돼요. 소금만 조금 넣으세요. 달걀물 적셔서 부치기만 하면 됩니다. 큼직하게 부친 후에 자를 거예요. 크게 익히면 더 빨리 쉽게 부치실 수 있어요.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연 와사비를 넣고 물엿이나 조청, 올리고당 모두 상관없어요. 적당히 넣어주세요. 와사비는 그냥 개는 것보다 양념과 함께 개면 잘 풀려요. 배를 잘 다져서 넣었어요. 없으실 땐 배 음료수 사용하셔도 돼요. 간장 두 스푼을 더 넣고 섞었어요. 와, 정말 푸짐하게 맛있어 보이죠? 육전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. 이제 준비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. 맛있게 부쳐진 육전에 야채를 올리고 잘 싸서 소스에 콕 찍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평소에 드셔도 좋고 손님 접대용으로도 정말 좋은 메뉴예요. 모두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